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제가 항상 헷갈리는 게 있어요. 맛이 없고 마옵시고 똑같은 얘기 같은데 성경에는 꼭 맛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마옵시고로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제목도 사실은 맛이 없고로 제목을 정해야 성경대로 정해야 되는데 쓰기는 저렇게 마옵시고 썼습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예전에 그 일본 영화를 보다 보면 일본의 유명한 무사들이 나옵니다. 그 무사를 보고 뭐라고 하죠? 일본의 그 무사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사무라이라고 합니다. 사무라이. 들어보셨죠? 예, 이 사무라이들은요, 전쟁에서 실패하거나 또는 주군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안방이나 또는 마당에서 자리를 펴고 꿋꿋하게 앉아서 자기의 칼을 빼서 자기의 칼로 할복을 합니다. 할복이 뭔지 아세요? 복은 배복자예요. 할자는 나누다, 나눌 할자인데 배를 쫙 갈라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와, 멋있다. 네. 야, 일본 무사는 정말 멋있네. 그래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어차피 지을 십자가라면 저 일본의 무사처럼 그냥 꿋꿋하게 앉아서 나를 죽인 사람들이 오면 그래, 나를 잡아다 죽여라. 이런 멋있는 모습이 보여주길 원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깨어있어라, 앉아있어라 말씀하시고 조금 멀찍이 떨어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있어라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너희들끼리 잡담하고 놀고 있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죠? 내가 기도할 건데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냥 앉아있게 앉기만 하면 졸린 거예요. 앉기만 하면 졸려서 그냥 꾸락꾸락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이 포도주틀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져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든지 땀방울에 핏방울이 섞여서 나오는 그 정도로 진액을 짜나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밭을 내려가면 어머니는 그 뜨거운 때가 속에서 풀을 뽑기 위해서 그 고추밭 고랑을 메고 있는데요. 옆에서 도와준다고 하다가 도와주기는커녕 칭얼칭얼하다가 엄마한테 기대고 그러면 해야 일도 많은데 그 칭얼거리는 아들, 고치는 아들, 예, 그 아들까지 관리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닥쳐온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상황도 모르고 옆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진액을 짜내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힘으로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어요. 오직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곳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너희가 이곳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성전에서 나 혼자 기도하는 얘기보다는 합심해서 기도하라. 성전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 이상이 모인 곳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7절로 39절,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선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뭐를 얘기하면서 가리고 가리고 이러면서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 있어서 아버지는 조금 좀 이렇게 두려운 존재다 보니까 어머니한테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미주알 보주알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두 아들도 저랑 통화하면 몇 마디 통화하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엄마랑은 뭐 한 시간이고 뭐 시간이 없어서 통화를 못하지 계속 통화를 미주알 보주알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받아주니까.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주알고주알 모든 이야기를 다 지금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감정, 심정 이런 것까지 다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아버지, 십자가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이 정도의 말씀이 나왔다면 평소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평생에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무거운 짐이 항상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두렵고 싫었든지 십자가를 치지 않고 피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마음이 변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모든 고생과 고통은 끝이 나는 것이고 예수님은 곧바로 그 순간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인간의 구원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잔인하고 처참한 십자가 외에는 없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래서 하나님의 복을 끄집어 내리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른 방법은 없다고 육성으로 대답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없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면 우리 인간은 우리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떳떳하지 못하게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얼렁뚱땅 구원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당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너무 가혹하고도 또 처참한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하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마치 피가 흐르듯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던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땀이 그 속에 피가 맺힐 정도로 그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액을 다 짜내가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이자 한편으로는 죽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편히 천국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은 다 취소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십자가를 인정했지만 예수님의 감정과 의지는 십자가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영혼과 감정과 의지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몸을 쥐어짜가면서 설득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의지가 복종할 수 있도록 감동이 살아나도록 기도하는데 온몸을 짜내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당한 배신과 거짓 증거, 그리고 로마인들로부터 받을 채찍과 고문, 최종적으로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당하실 고통을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실제에 가깝게 겪으시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는 것을 보고 실망할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제일로 눈치 보는 걸로 아십니까? 뭐를 해도요, 성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축하해주고 있는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해주고 있는지, 그거 하나면 남자들은 꼬박 죽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좋다고 하면요, 뭐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남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많은 여인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것을 보고 실망할 것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재판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비난과 욕설을 퍼붓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자신의 입이 다물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게 한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또 자신을 쥐어짜는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점점 십자가를 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자신을 잡아오는 군병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확실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해봐. 나는 응답 받았어.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면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의지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은 약한 존재라서 두렵고 떨리고 항상 괴롭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확신이 있으면 뭘 해도 괜찮습니다. 가령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앞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해도 기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 없이 성공하면 어때요? 성공해도 두렵습니다. 혹시 누가 이 성공을 빼앗아가진 않을까? 누가 이 돈을 훔쳐가진 않을까? 얼마나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뒤에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병들을 만나고 자신이 직접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기도하면서 미리 겪어봐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앞두고서도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에 대한 실전에 가깝게 그것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이상하게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 뜻, 내 주장대로 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내 기질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은 죽어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원수들이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아도 맞서서 싸우거나 욕을 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혈기와 욕심이 살아서 악한 자와 욕을 하면서 싸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험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쓴잔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잔을 마신 후에 많은 죄인들이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올 것을 생각할 때 이 잔을 마실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실 때 제자들이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절망과 피곤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낙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 잠을 자게 된다고 합니다. 제자는 그때 마음속에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면서 육체적으로는 피곤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은데 육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이나 수족이 마비된 사람들은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현상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세가 늘게 되면 몸은, 마음은 뭐든지 할 것 같고 아직 내 마음은 이팔 척추인 것 같은데 몸이 따라가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꾸 훈련합니다. 연습합니다. 몸과 마음에 대하여 재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 받고 나면 오랫동안 기부스를 하고 있던 발은 재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꾸 마사지도 받고 조금씩 조금씩 써버릇해야 다시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무릎 수술 받은 사람들 가운데 뻗정다리로 걷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뻗정다리로 걸어요? 무릎 앞을 쪼개서 수술을 해서 꿰맸기 때문에 꿰맨 살들이 무릎을 꿰맬 때마다 늘어나야 되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 보니까 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굽힐 수가 없어요. 굽히지 않다 보니까 걸음 걸을 때도 무릎을 굽히지 않으니까 뒤에서 보면 뻗정다리처럼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어요? 무릎 굽기도 했어요. 이런 의자에 앉아서 기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의자가 있어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의자 밑에 뺑글로 앉아서 무릎 굽고 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무릎 굽어집니까 지금?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왜 안 돼요? 안 했습니다. 사용 안 했습니다. 무릎을 굽지 않아 그렇다면 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자꾸 스트레칭하라는 이유도 그거예요. 자꾸 재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 재활 훈련을 몸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재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아야지. 마음을 먹고 또 먹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얼굴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가 화 안 냈어 그런데 얼굴이 빨갛고 화낸 사람 얼굴을 하면서 화 안 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얼굴이 잘 나타나요. 하지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화를 잘 내지 않게 되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는 비법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화를 내는 환경으로 몰아가고 말을 함부로 하는 환경으로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면 마귀의 이 전략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을 꾸미는 것을 보니까 나를 공격해서 흥분하게 만들고 그때 말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트집 잡아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요즘 한국은요, 요만한 것 하나 꼬투리 잡히면요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조국이니 슈비엔이 요만한 것 하나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거 꼬투리 잡고 늘어지고 그거 안 되면 다시 또 다른 것들을 꼬투리 잡아서 또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렇게 물고 늘어질 때 검사가 뭘 물었을 때 말 한마디 실수하면요 그게 꼬투리가 돼서 끝까지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냐고 물고 늘어져서 어느 때는 자살의 일까지도 맞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이 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저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저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저는 열심히 제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홀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기도 부탁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할까? 아, 예, 아이,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물론 해주실 줄로 믿는데 더 기도해달라고요. 예.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까지 그들을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제 자고 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까지 독설을 퍼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마지막 그 한마디를 못 참아서 그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마도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에게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쉬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한번 웃어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잠시 후에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기도하기 전 두려워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셨을 때에는 조금 전까지 기도하기 전까지 기도하면서까지 두려웠던 그 모습은 완전히 없어지고 담대한 모습으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실 때에 옆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해야 하고 믿어야 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고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함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